예비단은 줄공법이고요. 줄잔디 공법이고요. 본단은 밀치공법입니다. 잔디는 원만하게 잘 있어요. 이번에 깎아주면 더 확실하게 밀치가 할 것 같아요. 문을 따고 들어가 봅니다. 일단 울타리를 개방합니다. 저희들은 묘지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개보소 사초할 때 경계를 확실하게 합니다. 묘지와 묘지 아닌 곳. 저희들이 묘지 관리하다가 보면 이런 경계가 확실해야지만 되겠더라고요. 확실치 않으면 관리할 때 애먹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묘지만 완벽하게 또는 아름답고 예쁘게 관리할 때 묘지가 좋아 보입니다. 주변하고 경계는 농약으로 관리할 때 이런 때 매우 유리해요. 경계가 확실하죠. 혹시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각종 잡초들 이곳에서 농약 처리하면 되거든요. 경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이점이 있어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방합니다. 진행 과정입니다. 외곽을 먼저 진행했어요. 외곽이 먼저 진행되어야 벌초 과정에서 나오는 잔해들을 치우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무슨 잡풀은 단 한 톨도 없고요. 잔디만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초하면서부터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풀은 없어요.
여기는 아름다운 선이 있어요. 아름다운 선. 이 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형이 오겠죠. 이 변형을 최소화시키는 업무는 보수 말고는 벌초입니다. 보수로서도 아름다운 묘지의 형을 복원 내지는 재설계에서 시공할 수 있겠죠. 그것 말고는 벌초이기 때문에 벌초가 매우 중요해요. 둘날로는 불가능합니다. 노면의 요철도 계속 제거하면서 벌초를 해야지 됩니다. 한시도 그 부분을 소홀히 하면 묘지는 예뻐질 수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절 앞점이 하나도 손상이 없잖아요. 물길도 중요합니다. 네, 전밀 물길입니다. 물길도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곰단벌초는 종료했어요. 한국잔디는, 난지형 잔디는 한지형 잔디와 같은 점이 있어요. 자주 깎아줄수록 확장을 많이 하는 거죠. 저희들이 사초하고 첫 번째 잔디라서 잔디한테 조금 미안한 면이 있어요. 이곳 산소도 사초를 해놓고 6월달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잔디를 살리고 물을 여러 번 길어다 준 적이 있어요. 그 보람이 저희들 노력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비가 금년에 많이 와서인지 잔디 상태가 좋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좋아요. 원래 모양보다 중치기를 해야 잔디가 확장이 더 많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절이라 예쁜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벌초했어요. 아직까지 넘너가 안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잔디를 깎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5월달 사초기 때문에 이제서 잔디가 자리를 잡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쨌든 산소를 사초하고 잔디가 죽을까봐 걱정했던 그 마음을 알아라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요. 또 유실된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이 고맙게 잘 버텨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사체했던 묘지를 찾아뵙고 벌초하면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칼을 장착하고 중치기를 했어요. 잘라내는 면이 어떻게 잘리느냐도 사실은 식물들한테는 중요합니다. 또 병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해요. 칼날을 끼고 중치기를 했다는 점이죠. 한국형 잔디, 난지형 잔디는 한지형 잔디와 마찬가지로 자주 배연에 주야 좋습니다. 이곳은 5월달 사초 묘지라서 현재 활착은 성공한 단계예요. 활착했다고 해서 이 부분 잔디가 다 잘 자란다 이런 건 아니고요. 활착에 성공한 다음부터는 자주 배연해 줘야지만 잔디는 넘너가 활발하게 생겨나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확장을 접는 중치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부분은 칼날로 오늘 벌초를 진행했다는 거죠. 고급 묘지일수록 칼날로 해야지 되고 특히 잔디 성장기 활착기 이쯤에는 칼날을 통해서 단면을 예리하게 변해야지만 잔디가 건강하게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농약 뿌렸어요? 네. 그쪽에 있는데, 넘어서서 있는데. 넘어서서 있어요, 넘어서. 이제 활착에 성공했어요. 넘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중치기를 했기 때문에 넘너가 엄청나게 이제 생겨날 거예요. 지상경, 제하경 다 엄청나게 활약을 할 거예요. 엄청난 장마에도 본단을 비롯한 예비단까지 하나도 유실이 안 되었어요. 저희들 토목의 장점입니다. 유실이 하나 된 부분이 없어요. 줄단지 권역이나 전밀 권역 유실이 없습니다. 일단 배소를 시키고 우선 고장이 안 나야지 되잖아요. 유실돼서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 두고요. 잔디가 알아서 나중에 다
메워줍니다. 지금 흙살이 보이는 거. 일단 배수를 우선 처리하면 나중에 다 알아서 해결합니다. 내가 조금 하면서 내려갈 거요.